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 다른 나라들하고 이 사회는 좀 틀립니다. 이 대한민국은 틀린데 이 잣대를 지금 바르게 대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르게 살면 하나도 어려워질 사람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빨리 돌이켜보고 내 자신에 뭔가 문제가 없는가, 내가 사회에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가를 돌이켜봐야 될 때지, 내가 망한다라고 해갖고 자실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답을 못 찾으면 나는 두분다시 길이 없어요. 중소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망합니다. 망하는 원인을 못 찾으면 또 망할 것이고, 또 못 찾으면 또 망할 것이고, 아주 싸그리 그냥 망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 때냐 하면, 이제 갑오년이 되면 말이죠. 갑오년이 되면 항상 역사를 조금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상기를 하십시오. 갑오년이 되면 항상 뭔가를 정리하는 때입니다. 갑오년이 되면 뭔가가 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갑오년 안에까지는 뭐든지 이게 처음보다 이렇게 저렇게 되도록 드름치기로 나눠놓습니다. 이렇게 처음 다 커 나오죠. 전부 다 성장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자기 걸 챙기는 시대,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시대가 되는데 이 갑오년이 되면은 이걸 좀 더 정리하는 시기가 와요. 이런 변화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오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과거의 거를 상기를 해보면 전부 다 잘못된 거는 전부 다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념이 없는 기업은 정리한다. 1번입니다. 이념이 없는 기업은 정리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저쪽에 구멍가게든 이념 없이 하는 일은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요 말 잘 상기해야 될 거예요. 상기를 해놓고 지금부터 한 3년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면 됩니다. 그 내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하는 건데, 이거를 갑오년 난이라고 일어나고 뭔가가 일어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살생부가 정해지는 거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살생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이렇게 이룩하고 뭐든지 이루어서도. 뭔가 이렇게 내가 많이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이념을 안 가지고 이념을 행하지 않을 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뺏는다 이 말입니다. 싹 걷어요. 어떤 식으로 걷는지는 앞으로 보면 압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다 풀어줄 텐데 이제 요거 조그만 건 너무 크게 갈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걸 지금 물은 겁니다. 조금 축소를 하자고 축소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물었으니까 중소기업이 망하는 이유 하나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망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잘 되다가 떨어지고 안 되는 이유 요걸 하나 내가 바르게 풀어줄 테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죠. 납품하고 대기업에 연결줄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이거는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대기업에 지금 선을 놓고 있는 기업이라서 요거는 이 사람들이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하느냐. 이 대기업에 줄을 잡고 있는 근본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대기업에 연결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내가 거닐고 있는 식솔들이 잘 이렇게 요 회사를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고,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회사원이에요.
이게 CEO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회사원이란 말이죠. 회사원이면 나도 봉급하고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하고 이런 것만 나오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인이 아니에요. 회사원이지. 요건 제끼 놓고, 일본 요거 제끼 놓고, 요걸 난 좀 따지더라도 제끼 놓고. 그 다음 중소기업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회사에 연결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단독적으로 뭔가 사회를 이렇게 접근하는, 그리고 이게 그 뭔가를 이렇게 아이템을 갖고 키워 갖고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되다가 어려워져 버리냐. 처음에는 잘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처음에는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한 30% 내가 이렇게 안정을 찾습니다. 잘 된다라는 1차적으로 잘 되는 게 30%예요. 30% 되면은 안정을 찾아가지고 이제 기업이 이제 그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여기에서 하나의 분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여기서 40%가 될 만큼 요 시간 동안에, 이 10% 시간 동안에 이념을 장착해야 됩니다. 이념. 이념을 장착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30% 안정이 되고 나서 이념을 장착하면 안 망한다, 이 말이죠. 이념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인자는 돈이 오는 게 아니고 경제가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인재들이 이념을 보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이걸 운영을 하니까 나는 안 망해요. 이념이 있는 사람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념을 행하기 위해서 아주 뜻있는 그러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 기업이 팽창돼 버리는 겁니다. 이념만큼 팽창된다. 이거는 성장하는 게 아니고 팽창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팽창되죠, 이게. 인재들이 오게 되면은 이 인재들이 여기에 이 기업에 필요한 앞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도 이 사람들이 낼 뿐더러 이 사람들이 또 줄도 전부 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잡아와요.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하는데 막 팽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망할 일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나중에 중견 아주 조금 큰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동안에는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건 또 그걸 또 그거대로 풀더라도, 그렇게 되고, 하나 아주 우리가 진짜로 알아둬야 될 아주 중소기업이 못 크고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 이거는 뭐냐면, 너가 30%에, 요는 안정이 됐을 때, 이념을 못 세우고 하더라도, 뭔가를 노력을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망하게끔 지금 자연히 이런 그 인연법으로 연결시켜서 이걸 걷어내느냐. 내가 조금 성장을 하니까 성장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일에 100명을 데리고 내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100명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줘야지 경제가 일어나고 이 경제로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주 쓸 수 있는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는 것만 주는 거죠. 가족이 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경비를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모으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모으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모이느냐. 100명이 열심히 해갖고 일어나는 이 경제를 그 지금 경비로 쓸 것만 한 달 한 달에 쓸 것만 주면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내가 모으니까 이거는 지금 내 돈이 아니에요. 같이 노력을 한 이 경제인데 이게 이 지금 오너가 이걸 모은단 말이죠. 경비만 주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만 하면 퍼뜩 일어나죠. 근데 몇 년 하는데 우리 그 저 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편이 내만큼 피느냐? 안 핍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아파트 하나라도 개우 마련하고 싶고 한 3년 일해봐도, 3, 4년 일해봐도 얼마 못 일어나요. 왜? 한 달 한 달 쓸 경비만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기 한 건 사모아야 될 것도 안 사먹고 모아야 조금 모이지. 예? 저쪽에 저 일요일 되면 어디 가족 데리고 저쪽에 공원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갔다 오고 모아보니까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돈들이 모이고 신발도 저 뭐야 이게 조금 저 낡으면 하나 사 신어야 되는데 안 사 신고 뭐 조금 더 신어도 되겠다 이러면 모으고 이래서 모은 걸 갖고 아파트를 장만을 하니 뭐 이렇게 하니 뭐 이게 그 조금 그 뭐 종잣돈을 만드니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 잘못돼요. 요런 것들이고 곧 나중에 풀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 이 그 이 100명을 데리고 열심히 일을, 100명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이것이 내 앞으로 경제가 모였다. 모이고 나면 안정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안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 직원들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비만 이래 줘도 그래도 버티 나갈 수 있는 건지, 뭔가 살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 이 가족들이 열심히 한 100명이 되는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안착이 되고 경제가 일어나고 내가 지금 안정이 된 거예요. 근데 안정이 됐는데도 이걸 살피지를 안 하고 안 하고 우리 부인은 벤소 차 사주고 뭐 폭삭 박앤세일 사주고 그러고 화장실 사주고 이거 저 그 뭐야 WC 이런 거 사주고 뭐 이러고 또 이게 그 우리 아들은 또 그 저 이스탄불에 뭐 유학 보낸다든 이스탄불은 좀 많인가 뭐 이상한데 그 저 애국에 좋은 학교 유학 보내고 그러고 뒤를 공가준다라고 그러고 그 저 아주 이제 또 돈이 좀 있으니까. 뭐 요런 거 해주고 내 동생 저 집 없으니까 좀 사줘 뿌리고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나는 저 이제 그 저 부인은 또 골프 배우러 간다고 가고 뭐 이래 그 아주 잘 나가죠. 그러면 나는 또 저 이제 조금 위에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렇게 좀 쓰면서 이렇게 계기 꼽아 먹어도 그 저 이게 그 저 저 뭐야 그 무슨 살? 앙금이 같은 거 골라가지고 이래 굽어 먹고. 근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거 상상도 못 해요, 지금 아직까지. 근데 요때 딱 보면은 이 우리 직원들 그때 딱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살펴서야 되는 거예요. 살피면, 100명을 딱 집안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 아니면 두 군데가 분명히 나옵니다, 요때는. 어떤 게 나오냐? 아주 그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받아가며 일을 다니며 있었어도 부인이 사고를 쳤다든지 아들이 사고를 쳤다든지 뭔가 잘못 어떻게가 욕심을 내다가 뭐 좀 재택기 한다고 조금 모아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무너진다든지 집안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차압이 붙어갖고 막 이래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는 우리 이 직원들 그 저 가족들 중에서 고는 게 한두리가 딱 생겨 많이 안 생깁니다 그때는. 처음에 이렇게 그 중소기업, 이게 저 오너가 그렇게 경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둘러보면은 절대 많이 안 생기고 하나이면 둘이 생깁니다, 집안이. 이런 걸 안 살피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쪽박을 차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다가 무언가 돈을 활용할 데가 없는가 막 이래서 왔다가 결국은 회사 그만둡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부인도 그렇고 아들도 신경 쓰고 나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잘 살고 있다가 언제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그 직원 누구를 잘 알거든. 일어날 때 같이들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김과장 그 저 누구가 왜 안 보여? 아 전에 이래가 그만뒀습니다. 아 어려웠었던 모양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래.
뭐 조금 이래 그 뭐 그래 누구 하나 채워온 거죠 이제. 아 그래갖고 또 이래 보니까 아, 그럼 누구도 안 보이네. 그것도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몇 명이 그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니꺼 거둘 때가 된 겁니다. 니꺼 거둘 때가 돼 가는 거예요. 아까 저게 잘못한 게 있으면 장장이 쌓인다 그랬죠. 이 쌓이갖고 이것이 유로 해가 돌아온다 그랬죠. 이게 지금 오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에? 네가 지금 어려워질 일을 네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에? 같이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걸 네가 몰랐다. 그리고 집안이 아주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시련을 받는 걸 몰랐다. 아,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자꾸 이제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걸 모르고 온호가 지나가면 이 하늘이 어떻게 당신을 보느냐면 너가 그런 걸 안 살피니까 백성들의 너희들 직원들 가족들의 아픔을 모르지 않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게.